방금 첫 센스가 진짜 방금 진짜 방금 진짜 막 방금 막 방금 생생한 현장입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언제 차려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원한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커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세령이가 제가 아기 때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팝핑스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파즙을 안 좋아하니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아 계속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갑자기 막 끝나고 왔는데 어 이거 되게 파즙 먹아 그 언니가 차렸는데 양아이가 그렇게 안 맛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팬분들께 이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길 아까 들어갈 때 갑자기 비가 잠깐 내렸었거든요. 맞아.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녁을 전을 지금 비가 안 오면 뭔지 되게 너무 안정적인 또 조심하시라고 또 이렇게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했는데 딱 나왔는데 해가 쌩쌩이 아까는 게 진짜 우리 거짓말 친구 같이 근데 아이스 들으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시원하게 아이스 들으시면 가시면서 빙수가 땡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저희가 오늘 맛있게 먹을 거니까 아 맛있어 원래 보면 먹고 싶잖아 이미 하고 있어. 유진이 아까 뒤에 키기 전부터 조금까 유진아 우리 시작하고 먹을게. 이게 팥이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약간 난 녹차 맛있어. 알갱이진 그런 이거는 안 좋아. 일단 나 알갱이진 팥 안 좋아하는데 왜 맛있어? 얘는 좀 더 약간 잼. 대박. 나 진짜 알갱이진 팥. 와 진짜. 저는 한번 팥만 먹어볼게요. 나 안 먹어 봤어. 빵이 엄청 달라. 이거 다 올리는 거야? 조금씩 넣어서. 과일만 먹어야지. 반전만 넣을까? 응, 반전만 넣을까? 난 녹차가 맛있어. 나 원래도 녹차. 나 녹차 원래 좋아해서. 언니, 오늘 미티분들하고 저희 첫 팬미팅이었잖아요. 팬싸. 팬싸. 팬싸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많이 긴장했었는데, 진짜 손을 되게 떠시면서. 맞아. 진짜 그래서 너무 우리도 부끄러웠는데. 되게 재치 있는 드립? 어, 맞아 맞아 드립 1인씩 막 우리 이름으로 3인씩 인 기억도 넣어주고 정말로 많이 생각해보신 게 맞아 나는 술 좋아하잖아 진짜 눈먹은 너무 좋아하잖아 아 진짜? 언니 얼굴 어머 나한테 왜 티? 왜 맨날 같은 티 입어요? 그래서 에리얼티 얘기하는 줄 알고 어 죄송해요 진짜 지금 안 입고 있어요 이랬더니 아니 대박. 아니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긴장도 있다. 자꾸 안 보이셔서 계속 채령아 물 먹고 그렇게 귀여워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나 사인님 근데 채령아 질령아 어떻게 정말을 그렇게 하시지? 저 약간 뜨거운 거 없는데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댓글 보고 Hi Judy, my favorite. 어? 말 제가 너무 지금 다 잊혀져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 Judy 오랜만에 영어 이름 한 번씩 얘기하면 안 돼요? 주디, 조앤 이렇게 막 불러주시고 학생 왜 내가 your grandmother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 거 아니에요 I'm your Judy 그래 좋아하겠다 주디 귀여워 예뻐 이게 안에 치즈가 떡이야 Thank you Lucy 떡. 진짜 맛있어 떡 한 번 먹어볼게 떡 맛있어 맛있어요 바나나가 들어있는 거 시원해 진짜 맛있다. 여러분도 아이씨 들으시면서 아이씨한 빙수 드세요. 진짜 나 비 올 줄 알고 쌀국수 주셨는데 저녁 메뉴로. 근데 났다. 죄송해요. 전 냉면으로 바꿀게요. 냉면 드세요. 예전에 냉면 진짜 좋아. 우리 팀에 냉면 진짜 좋아. 나 빼고 다 냉면 좋아해? 나도 안나도 좋아하지 않아. 면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뭔가 갈비랑 좀 그렇게 갈비 생면으로 딱 이거 저쪽으로 보면 여러분 팥빙수를 드셔야 돼요. 잠시만 근데 이거 뭐야? 크림브렐레야? 이거 크림브렐레 타르트인가봐. 호빵할 시간이래요. 언니 우리 이거 몇 시인데요? 우리 맨날 이럴 때만 브이로그도 더 귀하다.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곧. 곧. 호빵이 몇 시? 곧. 6시 아니에요? 그쯤해요. 지금 벌써 몇 시 와야 돼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안 진다고? 우리 팬분들이랑 하느라 이렇게
벌써 저녁인 줄 몰랐어. 아, 근데. 진짜로. 오늘 미안해 진짜 예쁘지 않나? 저요? 갑자기요? 왜냐면 저 어제랑 지금 같은 색상의 같은 맞아요. 스타일링이거든요. 유나가 이 스타일링이 마음에 드나 보다. 어제 유나가 계속 예쁘다고 마음에 드나 보다. 오늘 유나가 리안한테 언니, 언니 너무 예쁘다. 진짜 얼굴에서 리안한테 그래. 우리 집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나 보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더 예쁘게 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유나의 멋진 부분도 있어. 예쁘다고 할 때 진짜 진심이야. 얼굴만 쳐다보면 체력이 나왔어. 맨날 나 체력 언니. 언니 너무 예뻐. 언니 솔직히 나한테 들었지. 아 진짜. 맞아. 언니는 이런 칭찬을 자주 해주긴 하죠. 근데 진짜 진심이 느껴져요. 예쁘구나. 그래서 진짜 진심이 느껴져요. 항상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요. 팬께서 우리 아웃핏 너무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시하게 어제 무대도 이걸 했잖아요. 맞아. 되게 시원함이 느껴지시도록 이렇게 푸르고 반짝반짝반짝. 어제 음반 되게 뮤비 같지 않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뮤비 다시 찍은 줄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옷 색깔 바뀌는 거 보셨어요? 너랑 나랑 비슷해.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끝나고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예쁘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첫 무대인데 또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음방은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그 첫날에 시상식으로 네. 그렇게 음방 처음 했는데 팬분들 음방 아 그리고 우리 저번 달라달라 때는 출근길에 항상 우리 집에는 출근길에 우리 잤잖아. 맞아. 어둡고 맨날 새벽이니까. 근데 어제 출근길은 밝더라고. 되게 또 새로운 느낌이었어. 그래서 우리 다들 잤어. 원래 항상 다 자고 이랬는데 다 같이 깨서 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맞아. 그리고 어제는 우리 뮤직뱅크를 우리 사고 이거든.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도 보고 내일 팬사에서도 보고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사인회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브이앱을 보고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비가 안 오고 화창하니까 맛있는 팥빙수 옆 밑지들이랑 같이 가서 드시고 오늘 완전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거 다른 팬분들도 이제 호빵 보러 가세요.